안녕하세요. 프리메드 대표를 맡고 있는 송환입니다. 이렇게 불이 켜지니까 제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잘 보실 수도 있는데 대표 지금 필사원님께서 주문하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혁신이다, 이노베이션이다 같은 말인가요? 근데 저는 별로 교과대학을 다니는 친구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알겠지만 별로 혁신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PT를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깨지는 게 있습니다. 알아서 가감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영어로 키노트를 만들어 본 처음이라서 부족한 영어도 잘 알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프리메드는 간략하게 외부적으로 비춰져 있는 상황을 보면 저희는 시작을 2008년 12월 JP모건이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의료본부, 경영본부, 디자인본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총 9개의 팀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었던 멤버들이 한 47명 정도 되고요. 프리메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프리메드 버스를 시작하는데 한 2,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 관련된 프로젝트를 무한계로 진행하고 싶다는 뜻에서 무한계의 기호를 넣어봤습니다. 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프리메드 브로셔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좀 많이 녹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딱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의사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면 제가 돌잡이 할 때 사진인데요. 돌잡이 할 때 제 앞에 청진기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청진기만 갖다 놓고 청진기 집으니까 얘는 의사 될 거라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뭐 되게 전문성을 추구하시는 뭐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의사들의 공통된 어떤 목표가 인간에 대한 정말 따뜻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그런 직업이다라는 굉장히 고귀한 직업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국가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의료 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외국인 근로자분들 진료를 할 때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일정까지 넘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순간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어떤 약을 받을 수 약을 받아서 타 드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대학교 와서 알았습니다. 근데 고혈압이랑 당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하찮은 질병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잘 컨트롤이 되는 질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당뇨의 그 당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은 발이 썩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구룡마을이라는 판자촌에 가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뵀었는데 다리를 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시고 하셔갖고 왜 저러신가 봤더니 그냥 자기 다리에 좀 무좀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당뇨 때문에 발이 썩어 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더 이상 당뇨 때문에 발이 썩는 거를 저는 의과대학 실습을 하면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게 현재 2010년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고 또 아이들이 이제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인 질병 중에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병이 있고 심장이 좀 기형으로 태어난 건데 이 아이는 세훈이라는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탈북자시고 그런데 어찌 됐자 됐던 이유로 나라에서 수술비라던가 추가적으로 드는 검사 비용을 서포팅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소외계층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는 굉장히 또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바탕을 갖고 프리메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를 고민해 본 끝에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연합동아리 의청이라는 봉사동아리 회장을 했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는 동아리였는데 제가 회장을 맡았었을 때 유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3월, 4월 이때 한 $150 정도였습니다.
정도 됐었고 100달러당.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었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돈을 좀 받아서 약을 사는데 약값이 3개월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1개월치, 1년치 지원을 받은 게 유가가 뛰니까 원자재 값이 뛰고 약값이 뛰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 고등학교 동기인 주원이라는 친구한테 했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고 이 친구가 제한테 책을 한번 추천해줬는데 본업의 혁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어 있었고 좋은 일을 함과 동시에 돈을 벌어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돌려 말하면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돈이 필요하니까 활동을 함과 동시에 돈을 벌어서 활동을 지속한다라는 정말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업의 혁명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는데 제가 제일 관심이 갔던 것은 아랍인병 안과병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도에 있는 아랍인병 안과병원은 3분의 1의 환자만 돈을 내고 진료를 받고 3분의 1은 무료로 진료를 받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안과병원이니까 이제 인공수정체를 갖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공수정체를 저가에 개발하는 기술력이 있어서 다른 병원이면 한 100만 원 할 수술을 이 병원에서 한 50만 원으로 싸게 해주고 환자들이 많이 몰리면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고 돈이 없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120여 개가 있다는 걸 제가 책을 통해 확인을 했고 처음에 좀 믿기지가 않아서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아랍인도 안과병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었는데 이런 여러 이제 자선병원과 비슷한 그런 개념의 병원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병원들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코스트 리덕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 영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걸 어떤 전제를 했을 때 일반적인 기업은 굉장히 매출을 늘리는 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해드리면 뭐 현재 시장에서 물건이 잘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시장을 진출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정말 아예 다른 다각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급급한데 이 병원들은 코스트를 낮추는 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 두 가지 사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장에서 한번 수술을 할 때 여러 명의 환자가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한 수술방 안에 한 명만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 게 그냥 정말 전형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이 병원은 안과 수술이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진료를 받아서 최대한 인건비를 낮추겠다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 침대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이 뭐냐면은 뭔지 아시겠냐고 손을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안 보여요, 여러분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염병 그리고 되게 설상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상병이라 하면 기저귀를 차고 설사를 하면 그걸 다시 빨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또 인력이 되니까 그냥 밑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 싸라고. 다들 웃으시고 하는데 저는 저걸 보고서 정말 쇼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드를 기획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가 정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수익 모델을 구원해 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 진료 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료 버스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수익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요즘 중시하고 있는 CSR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건데 버스 외벽에다가 광고를 달아주고 그리고 1km 갈 때마다 만 원씩을 적립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번에 가서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랑 1km씩 200km를 갔으니까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랑은 좀 접근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어떤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활동을 했었을 때 돈을 준다는 거 하나, 그리고 돈을 줬을 때 그걸 정말 잘 쓰고 있다는 것들을 버스가 저희 진료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나타낸 홍보 효과를 노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메드 병원을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지하철역에다가 내 상가를 빌려 상가를 이제 임대를 받아서 병원을 만들고, 이 병원의 수익 모델은 첫 번째로 보험 진료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경우에 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거였는데요.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감기가 만 원의 치료비를 든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에서 내는 돈은 4천 원 정도입니다. 이걸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고 나머지 6천 원은 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이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저소득이고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신고가 보건소에 잘 되면 이 본인 부담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가 되어서 불법이지만 특수 계층에 한해서 된다는 것을 저희가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다는 것까지도 모두 확인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보험 진료를 할 때 다른 병원들보다 좀 싸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하는 스케일링을 우리 병원에서는 5천 원 해주고, 발생한 수익금을 갖고 돈이 없으신 분들, 좀 의료 소외 계층 분들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저희가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서 상금도 타고 뭐 매스컴도 타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하철역에다가 저희가 그 하나 임대를 받으려고 했더니 월 3천만 원을 내래요. 임대료를. 그래서 그런 돈이 아직 없어서 저희가 지금 꿈만 꾸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의 비전 확고합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국의 의료의 문화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게 저희의 핵심 비전이고, 그와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밸류는 첫 번째, 의료 서비스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 책임을 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크게 의료본부에서 의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경영팀과 디자인팀에 제안을 하면 이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비즈니스 모델 등을 이제 경영팀과 디자인팀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저희와 함께 그리고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24일 발렌타인데이였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연인분들과 데이트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을지구역에서 노숙자분들이랑 담배를 피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는 사진이 을지구역 가운데 만남의 광장인데요. 이거를 진료소로 개조하는 모습이고, 그때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노숙자분들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원래는 버스를 저희가 지정했었던 의료 소외 계층분들이 계신 곳을 모두 다 돌고 싶었는데,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이 범위를 넓혀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프리메드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생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인터넷 오픈마켓이라던가 아니면은 대학생들을 대상 타겟으로 한 어떤 새학기 맞이 공책, 어떤 학용품들을 오프라인 상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메드 천원 수술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천원씩 기금을 모아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려보자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이는 아까 소개했었던 세훈이라는 아이고, 가명입니다. 현재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추가적인 진료 그리고 수술비 모금을 위해서 되게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게, 을지로 입구역에서 진료를 하는 동안 옆에서 우는 아이 얼굴에 어떤 판넬을 갖다 두고 스티커를 붙이면, 스티커가 200개가 차면 아이가 우는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뀐다라는 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이거를 처음 고안했었던 친구가 디자인 팀장인데, 자기는 이게 우는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는 것 같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진 않지만, 저희가 핵심을 두었던 것은 기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해보자 라는 걸 좀 모태로 삼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프리메드 홈비지팅이라고 해서
판자촌이라던가 쪽반촌 이런 곳에 굉장히 위생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어떤 의료에 대한 그런 의료 소외계층 분들이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신데, 이것들을 좀 일깨워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급함을 직접 찾아갔고, 배워서, 너무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연결을 해드리고, 좀 학생들로서 예비 의료진으로 살 수 있는 활동들을, 능동적인 활동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프리메드라는 조직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프리메드라고 하면은 뭐 대학생들의 예비 사회적인 기업,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영속적인 조직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영리 기업이나 정부라던가 모든 단체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을 모아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원을 잘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잘 쓸 때 잘 써야지만 또 다른 자원을 모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그런 조직의 꼴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는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 사랑의 열매는 뭐 사랑을 나누는 활동을 하는 거고, 정부는 국민들을 뭐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추후로 다음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모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리메드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메드가 필요한 인력, 그리고 각종 물적 자원들을 잘 끌어오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들을 잘 해야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게 사회적 기업인지 동아리인지 디자인 상품을 파는 영리단체인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그 대상분들한테 잘 전달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때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트라우스가 말하길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명언은 프리메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프리메드가 다른 단체들과 굉장히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영리 단체들과는 최대한 일반적인 케어가 아니라 의료적인 케어를 한다는 면에서 한번 차별화를 시키고 싶고, 그리고 좀 대학생들이 한다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참신한 쪽으로 가져가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을 프리메드가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프리메드만 정말 잘 쓸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메드는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이런 지속적인 자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판매 수익금이 됐든, 아니면 후원을 받는 것이 됐든,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력은 대학생들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 이들이 갖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저희의 핵심 모토이기 때문에 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대학생들끼리 활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는 것은 프리메드를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가져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디자인 능력을 활용해서 공모전에 출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프리메드 브로셔를 만들고 이 프리메드 브로셔를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이력이라던가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프리메드에 재능 기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프리메드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프리메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프리메드를 처음 기획할 때 2008년 여름은 정말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당시에 무더웠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잘 나간다는 뱅킹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런 아이비어 넘어갈 때 그들을 별로 동정하는 시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뱅킹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뱅킹도 자원의 재분배,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피자헛이라는 곳이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컨설팅 회사를 불러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0주 동안 온갖 폼을 잡고 컨설팅 결과를 내놓으면 이제는 피자가 아니라 파스타다 라고 해갖고 파스타헛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근데 파스타헛을 만들 때 한 50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컨설팅 회사는 5억을 갖고 나갑니다. 그때 이제 투자은행이 들어와서 이 50억을 모아주고 또 5억의 수수료를 갖고 나가는 게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의 본연의 업무는 정말 꼭 필요한 자원의 재분배를 하는 조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의 재분배라는 측면을 모두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메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좀 잉여의 자원을 모아서 우리보다 좀 부족하신 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작업을 하는 게 프리메드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프리메드가 다른 게 있다면 더 똑똑하지는 못할지언정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